오늘 종합주가 급락장이 와서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종합주가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18편까지 연재를 했는데 주간장에도 한 4명 정도 전화가 왔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방송 녹음으로 미리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시면서 그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20명 가까이 돼서 계속 전화가 오고 지금 뭐 상담하느냐고 제가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긴급 타전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다시 방송 녹음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저 쪽쪽 오신 분한테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JHLEE813님 유튜브 잘 보았습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8월달에 신용 매수한 것이야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게 됐네요. 전문가들이나 제가 예수관 지수가 모두 깨지고 힘들 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잘 버텨볼게요. 힘든 개미들을 위한 조언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 장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장에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은 오늘 야간장 며칠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야간장 오늘 야간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2000포인트 종합주가 2000포인트는 굉장히 중대한 지표다. 이 지표를 오늘 개미들을 속이려고 지금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루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라는 건 무엇인가? 종합주가 2000포인트는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2000포인트를 안 깼거든요. 2008점 몇 포인트에서 찍고 그냥 주가가 바로 2014까지 주가가 반등권이 와서 장중에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그날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무조건 2000포인트는 깨야 된다. 이거는 100% 이거는 깨야 된다. 확률은 내가 100%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 90%는 깨야 된다. 조금 더 제 이야기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90%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3% 4% 정도 더 확률을 줄이면 97% 96%는 오늘 월요일장에 무조건 깨야 된다. 그래서 제목에 제가 무조건 깨진다 라고 글을 썼다가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보면 너무 절망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문구를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죠. 빨리 깨져야 여러분들이 살아남는다. 그 이야기가 오늘 장에 깨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일단 2000포인트를 깨야 여러분들이 빨리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장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내일장에 2000포인트 오늘 주가가 2000포인트가 깨지고 나면 이건 무조건 확률적으로 100%지만 90% 이상은 더 추가 급락이 내일하고 모레까지 확실하게 와야 여러분들이 빨리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 2000포인트가 오늘 장중에 깼기 때문에 장 마감하면서 깨졌잖아요.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장에 추가 하락이 오느냐 아니면 모레까지 추가 하락이 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급적으로 지금 타전을 알려드리는데 2000포인트를 오늘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번 주에 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서 내일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정도는 주가가 반등권이 올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반등권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물량을 좀 줄이십시오. 위기 대응을 좀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현재까지는 미국장 흐름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하면 뭐 이제 뭐 장 시작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멀었죠. 지금 뭐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10시 반에 미국장 오픈하는데 이 흐름대로 계속 유지가 돼주면 지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 바로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제가 타전을 해드립니다. 자, 미국 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20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지수대를 깼다고 무조건 1950포인트까지 주가가 밀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미국 야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200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깨면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와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못 왔을 때 내일하고 모레에 추가 급락이 오면서 1950포인트인가요? 아까제 증권사 그 리포터가 1950포인트까지는 하방 압력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간장에 주가가 반등권을 잡으면서 미국 주가가 상승 추세 마감되면 1950포인트까지 지금 안 갑니다. 지금 안 가고 바로 상승 추세로 일단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하락장이 끝났냐? 그러면 절대 그거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하락장 끝난 거 아닙니다. 단지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겁니다. 그 구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최소한 일주일에서 길면 10일 이상 반등권이 올 수 있으니 이거는 아주 좋게 흘러갔을 경우입니다. 미국 주가가 언제 2800포인트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줘야 그 희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느낌이 지금 현재 시간 미국 야간장이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으니까 내일장에 오늘 미국 S&P나 다우지수가 상승 추세 마감한다면 1950포인트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니고 안 내려가고 2000포인트를 깨고 바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야간장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다. 지금 상승 추세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언제까지 미국장이 오픈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제 경험상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만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장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고 여러분들 덥석덥석 물량 정리하지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당분간 더 흐름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 덥석덥석 이렇게 위험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분명히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필히 와야 됩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 잘 명심하시고요. 오늘 미국 야간장이 안 좋으면 내일 모레 무조건 1950포인트까지 찍어야지 재반등이 분명히 오고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오늘 미국장이 흐름이 좋으면 절대 1950포인트 지금 내일 모레 안 갑니다. 아셨죠? 이거 판단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나 공시 뭐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예측한 것대로 오늘 장중 2천을 깼습니다. 이제 오늘 야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차 거론한 이야기지만 2천은 중대지표다. 여기를 오늘 하루 깨고 내일 바로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무조건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레 반등을 주지 못하면 추가 급락이 불가피하다. 자, 기술적 분석은 오늘 2천을 깼어도 내일장에 아주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 지표가 2천이기 때문에 2천을 기술적으로 깨면 그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선이 2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2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이건 다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오픈해가지고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이야기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깼기 때문에 아주 희망이 없지는 않다. 더 확실한 건 이번에 확실하게 더 깨야 반등권이 10일이 올걸 20일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반등을 하면 반등권이 20일 올게 10일밖에 안올 수도 있고 일주일밖에 안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건 내일 모레 확실하게 깨고 추가 반등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에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시고 터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건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더 깨고 희망이 더 높아져야 개미들이 빨리 살수 있고 반등권이 더 빨리 오고 반등권의 하락 조정이 오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빨간 줄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적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이 상승 전환되면 아주 희망이 없지는 않다. 왜? 2000포인트가 깨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한번 깼기 때문에 무조건 수급이 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바로 반등권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그렇게 흘러간다면 개미들을 속이고 1차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올 것이다. 그래도 아직 하락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올라올 때마다 아무 구간에나 그냥 올라온다고 막 리스크 줄이지 마시고요. 제 동영상 잘 보시면서 기술적 반동 구간에 꼭지점이 나오거든요. 그 구간이 올 때마다 구간구간마다 조금씩 끊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일 반등장이 임시 올수 있는 중대 구간이기 때문에 야간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야간장 흐름이 아주 좋다. 희망을 가질 만하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미국장이 아직 본장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래도 제가 빨리빨리 동영상을 올려서 제 동영상을 보고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는 분들 조금이라도 노심초사하는 그 시간을 줄여 드리려고 급하게 동영상을 올렸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일 끝나시고 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